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는 것이 자기 관찰 및 기록, 자기 노출 및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그리고 플러스 사례 관리 동료 지원, 제가 이렇게 써뒀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1대1 친구 관계, 1대1 인간관계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소속 집단이 있어야 한다. 또 직업 또는 학업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도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규칙적인 외부 활동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소속 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공동체가 필요하다. 뭐몇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든 간에 모임이 필요하다. 내가 몸담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요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또 달리 표현하는 말이 오아시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사회가 3급수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 혼탁한 물 속에 우리 당사자를 3급수 어종이 활개치고 사는 이 3급수 물 속에 1급수 물고기를 집어넣어 놓았으니 이 1급수 물고기가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3급수 물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들이 1급수 물고기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산 속에 있는 아주 맑은 물이라든지 아무튼 이 맑은 물 속에서 살아가는 어종인데, 그럼 이들에게 이런 이들이 맑은 물 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 별 문제 없이 잘살수 있겠죠. 그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알아야 된다. 이들은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안전의 욕구가 강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고. 등등 이런 욕구가 충족되는 요게 1급수 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부터도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진실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요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가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당사자 낫게 하려면 가족분들이 당사자 보고 이게 네 병이니까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고쳐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 가족분들이 좋다. 네는 안 바뀌어도 된다. 우리가 바뀌어서 네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가족분들이 먼저 바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부터 바꿔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부터도 더 진실한 사람, 내가 더 따뜻한 사람, 더 이런 또 자식의 또는 당사자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가 그들에게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말고 눈 뜨면 당사자가 갈 데가 없으니 눈 뜨면 당사자가 갈수 있는 곳을 사회 속에 여기 저기 만들어주면 그게 한 군데 만들어주고 두 군데 만들어주고 세 군데 만들어주고 하면은 지가 한 군데 갔다가 옆에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이걸 오아시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1급수 웅덩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지가 집에서 일어나면, 눈 뜨면, 저기 1급수 웅덩이에 뭐 일하러 갔다가, 일 마치고 나면 저기 1급수 웅덩이에 놀러 갔다가, 그러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이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사막이라고 한들,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우리 가정이 오아시스고,
또 산모퉁이, 모퉁이만 돌아가면 모래 언덕만 돌아가면 거기 또 오아시스가 있고 또 돌아가면 또 오아시스가 있고 이런 무슨 이 세상이 사막이라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제가,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일급수 웅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오아시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등등한데, 아무튼 그들이 숨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곳, 이거는 장소의 의미보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람 이전에, 자, 사람의 대체물들도 어느 정도 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애완동물, 반려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어떤 외로움을 달래주고 친밀감을 느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장소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사자들이 병에서 나으려고 하게 되면 일단 자기 방이, 지방이 지 마음에 들어야 된다. 지방이 지 마음에 들게 꾸며줘라. 지방에만 있으면 지가 마음이 하고 살았다 싶은 느낌이 들게 해줘라. 이런 것. 그 다음에 당사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발견해야 된다. 자, 내가 생활을 하는데, 집 근처에는 어떤 도서관에 그 어떤 자리가 내한테 참 마음에 든다. 나는 거기만 가서 앉아있으면 참 좋다. 그런 도서관을 발견하든, 또는 어떤 잔디밭을 발견하든, 또는 뒷산에 어느 곳을 발견하든, 또는 어느 카페를 발견하든,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발견한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중간 디딤돌에 해당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돼요. 남은 몇 명이라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의 인원이 조금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이런 데가 한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있고 또한 군데 있고 이런 식이면 좋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이런 것만 없다면,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또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모임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또 전문가들이나 가족들이나 신경 써서 해줘야 될게 있고, 당사자들이 해야 할수 있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순환, 지금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게 개인이 가진 특성과 환경이 잘못 맞물려서 악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 악순환이 돌아간 결과 병이 발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악순환을 멈추고 다시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일을 해야지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자신의 내면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춰 세우고 자신의 내면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돌려 세우는 거. 이거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의 첫 번째가 그게 결심하기거든요. 나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내가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겠다. 내가 계속 남들 원망만 하고 살고 있는데 원망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걸 내가 채널 바꾸기, 채널 돌리기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테레비 채널을 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돌려야지 된다. 요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이게 결심하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내면을 돌려 세워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면을 돌려 세워서 내가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나의 내면을 멈춰 세워서 나의 내면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결심하기고, 여기에 가족의 지원이 덧붙여져야 되고, 두 번째가 출발점이 내 잠자는 거, 수면 습관 잘 관리하는 것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다. 수면 습관, 식생활 습관. 그래서 하루에 잠을 하여튼 푹 자야 된다.
그리고 밤에 자야 된다. 밤 12시 전엔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요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책과 운동. 산책과 운동 해야 된다. 그리고 명상, 호흡, 이런 거. 뭐든지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은 뭔가 내가 매일처럼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수행 생활, 내지는 어떤 반복적인 어떤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 자기 관찰과 기록, 그리고 자기 노출과 글쓰기. 요런 방법들. 당사자 연구죠. 자기가 자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연구했는 걸 남한테 발표하고 하는 일본 베데레집의 표현에 따르면 당사자 연구고, 제 표현에 따르자면, 하여튼 가장 핵심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자기 노출이에요. 근데 자기 노출이 그냥 하는 자기 노출보다는 이런 자기 관찰과 기록을 해서 이 기록에 바탕을 한 자기 노출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 노출을 할수 있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할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글쓰기로서 자기 노출을 하는 거다. 방금 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속 집단인데, 이거하고 관련해서도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어느 집단인가는 소속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방문 걸을 방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고 사람들을 안 만나겠다고 하고 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삶을 살아도 관계는 없죠.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게 나 자신에게 진짜로 행복해서, 나는 뭐 방문 걸어 잠그고 나는 계속 내그방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매일 행복하게 산다. 그럼 문제가 없는데, 방문 걸어 잠그고 그방 안에서 매일매일을 괴롭게 혼자서 자기 머리 쥐어 뜯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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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과 어울리는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정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삶을, 서로 간에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그런 생활을 원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소속 집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작게는 두 명부터 시작되는 게 집단이죠. 혼자서는 집단이 될 수가 없고, 두 명이 되면 이게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족도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친구 사이도 친구라고 하는 집단인 것이죠. 두 명도 집단이고, 세 명도 집단이고, 네 명도 집단인데, 자, 이 집단이라고, 아주 그런 집단에 소속이 돼야 된다. 이 집단을 이제 우리가 공동체라고, 달리 말해서 공동체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사자는 자기가 소속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딘가에 그런 데를 발견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집단들 중에는 일을 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 있고, 그게 이제 회사라든지 사업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된 이런 집단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한 친목 모임과 관련된 집단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봐서 어떤 일도 해야 되고 친목도 해야 되고 그런 집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단에 소속되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서 그런 집단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은,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에게 그런 소속될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해야 되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멈춰 세우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려면 내면을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 환경을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것은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이다. 선순환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거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의 힘으로 이게 역부족이기 때문에 가족 협회가 필요하고 가족들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 이거를 어떤 선순환적인, 그들에게 선순환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국가에서 나서야 되는 일이고, 사회에서 나서야 되는 일이고,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이 정신건강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피부에 와닿는 이득이 있는 그런 정신건강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뭐고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할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하니까 얼핏 떠오르는 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욕구 7단계 이론인데, 이 가장 밑바닥의 욕구가 그거잖아요. 가장 첫 번째 생존의 욕구. 생물학적인 생존의 욕구, 생명 유지의 욕구. 이거잖아요. 생존의 욕구. 그러니까 먹을 게 필요하다. 먹고 자고 뭐 등등 하는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 필요한 게 안전의 욕구. 내 몸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안전의 욕구.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그다음에 소속의 욕구잖아요. 소속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충족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존중받고 싶은 어떤 욕구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 뭐 이렇게 이제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순서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 생존이 가능하게 해줘야 되죠. 생존 불능이게 하면 곤란하죠. 먹고 살수 있게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우리 당사자들이 돈벌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직장 생활이 안 된다. 평생을 자기 손으로 돈 제대로 못 벌고 부모한테 얹혀 산다. 자, 그러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존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현재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족들이 책임지십시오. 요런 전략이죠. 국가는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우리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하죠. 가족들이 책임지십시오. 국가는 최소한으로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제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히 안전한 나라, 경찰 여기라든지 해서 뭐 한밤중에도 다닐 수 있고 등등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많이 확보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전의 욕구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다들 보면 이 안전의 욕구가 문제가 생겨서 절절매잖아요. 전부 다 옆집 때문에 어쩌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감시한다, 나를 미행한다 등등등등. 이 전부 다 안전의 욕구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게 해줄 거냐. 이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죠.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소속의 욕구. 이거하고 관계된 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곳. 하루에 2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루에 2시간 일할 수 있는 곳. 4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4시간 일할 수 있는 곳. 8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8시간 일할 수 있는 곳.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일하고 싶은 곳.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속. 그러니까 단지 취미 생활. 어떤 친목. 그런 게 하고 싶으면 그런 걸할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야 자기가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없으면 그걸 자기가 만들어내지만, 우리 당사자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잘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스스로가 그런 걸잘못 찾아낸다, 겁을 내서 절절맨다, 아니면 그런 곳이 있어도 너무 자기 생각으로 뒤받아버린다 뭐 등등 이렇게 되니까 그 소속 집단을 못 찾는 거죠.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오게 되고, 친구들 사귀었다가도 금방 깨지게 되고, 이러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섬세한, 그냥 그들에게 맡겨만 와서 될 일이 아니고, 훨씬 더 섬세한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소속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더 배려를 많이 해서 그들이 쉽게 소속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직장에 예를 들어서 잡 코치가 옆에 달라붙어서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일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든 또는 동료 지원가든 또는 가족 지원가든이 잡코치가 돼서 지가 어느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같이 옆자리에서 같이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하면서 지가 그 일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빠지고, 지 혼자 적응하게 하고, 이런 식의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배려,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게 이게 경쟁 사회일수록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쟁이 심한 사회일수록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은 수시로 날에 따라서의 컨디션의 기복도 심하고 또 기분이 갑자기 불쾌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는데 자기가 오늘 도저히 일 못하겠다 하면은 쉽게 쉽게 조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 직장에 전화 한 통만 하고 한 일주일 출근 안 할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 이런 게 허용이 되고 가능해야 되고. 한데 우리나라 직장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이 경쟁이 강한, 경쟁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직장들이 보면 그런 융통성 있는 여유로운 직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좀 며칠 쉬겠어요 하면은 그냥 차라리 그만두세요, 이런 말이 나오고,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부딪힘이 있거나 하면 이거를 중재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직장 내 상담실이라든지 또는 직장 안에서 누군가 이걸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조정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은 뭐, 퇴사, 그만둬달라, 이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우리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쟁이 심하고 배려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우리 당사자들한테 팍팍한 사회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사자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너가 그거를 네 문제를 잘 극복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잘 적응해야지. 왜 너는 남들은 다 적응하는데 너는 적응 못하나?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얘들이 일급수 물고기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1급수 물고기인데 지금 3급수 물속에서 거의 질식사, 탈판이니까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쳐서 지금 뛰쳐나온 건데, 이 애들을 약만 먹여가지고 니 다시 3급수 물속에 들어가서 남들처럼 살아.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니는 왜 남들처럼 못 살고 이게 별나게 구냐? 이렇게 이렇게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이 됐어야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 이제 해결하려고 뭐 사람들 중에는 완치약을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완치약 뭐 개발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제가 볼때 이들이 1급수 물고기라는 걸 인정해 주는 데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인정 안 하니까 3급수 물고기인데 다만 어떤 배탈 나듯이 탈이 난 것처럼 생각해서, 그러니까 소화제만 먹고 다시 3급수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이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스스로도 자기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 여기에서 다르다는 걸 인정 안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책들이 근본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근본 대책을 세우려고 할 텐데,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1급수 물고기란 걸 인정해라. 이들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라.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특성 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결코 열등한 게 아니다, 열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강점으로 발휘가 될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다, 민감하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 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것인데, 자,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사회에 그냥 합류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 그게 안 돼서 발병한 거예요.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 소속이 되지 못해서 이게 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시스템이어서 발병했다 하는 거예요. 사회의 틀에 안 맞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의 틀에 안 맞는 애들을 약을 먹이든 상담을 하든 뭐라든 해서 사회의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애로 바꾸는 게 치료다 라고 생각하는 한에는 이 애들한테는 여전히 모든 게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방법이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엄청나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유하는데, 산등성이 길로 가다가 얘들이 굴러 떨어졌는데, 밑에는 계곡길이 있는데, 그럼 니는 계곡길로 와라, 우리는 산등성이 길로 갈게, 저기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자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거기 니그 계곡길로 가면 거기는 길이 없으니까 니 직벽 타고 올라와라, 이 절벽으로 우리하고 같이 가야지, 그 밑에 있으면 되겠나 해서 절벽 타고 올라와라 이렇게. 그럼 애들이 이 직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길을 쓰다가 굴러 떨어지고, 길을 쓰다가 굴러 떨어지고, 이렇게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기존에 우리가 치료라는 미명하에 다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가 약하니까, 얘가 부족하니까, 지 약하고 부족한 거를 지가 약을 먹던 또 운동을 하건 뭐라건 간에 지가 열심히 보강을 해서 지가 다시 사회 속에 들어서 남들처럼 살아야지.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전략을 저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회 속에 다시 적응하는 데에 성공하는 애들도 있지만,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삼류 시민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전략이다. 꼴찌로 살아가게 만드는 전략이다. 뭐냐면, 얘들은 일단 주장성이 약한 애들이, 비주장적인 애들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든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들 속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들고 비주장적인 애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얘들이 아무리 대인관계 훈련을 우리가 시키고 주장성 훈련을 시키고 뭐를 여러 가지 연습 이론도 가르치고 연습도 하고 해서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얘들의 스킬 훈련, 기술 훈련을 시켜서 도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원래부터 대인관계 잘하는 거 타고난 사람하고 게임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인관계 훈련 열심히 시키고 주장 훈련 열심히 시키고 해서 하면은, 기존 사회 속에서 그나마 아웃되지 않고, 그나마 회사 그만둬주세요, 우리 모임에서 나가주세요, 그나마 이런 소리 안 듣고 왕따 안 당하고 그냥 살수 있는 정도가 되지, 이 그룹의 리더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그룹의 리더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조울증 경우에도 때때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조울증이 어떤 그룹의 리더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내내 리더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조울증의 큰 결함이 뭐냐면, 대인관계 속에서 리더가 되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건 아니고, 이 일에서의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뭐라든지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돈을 잘 벌어서, 또는 뭐가 추진력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리더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연결고리가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목표가 달성이 되는 한에는 계속 리더 역할을 하지만, 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날에는 리더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이게 대인관계가 기본적으로, 초울증의 대인관계가 얼른 봐서 대인관계 억수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전혀 대인관계가 잘하는 대인관계가 아니에요. 남들과 공감 능력이라든지, 아무튼 이게 서로 간의 교감 능력이라든지, 이게 뭐 부족하기 때문에 잘하는 대인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착각하는 거죠. 자,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대인관계 양상은 기본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고,
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계 양상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저돌적으로 덤벼들고 너무 자기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전부 다 대인 그 말하자면 우리가 비주장을 이야기할 때 말로 표현하는 거 침묵하는 거 침묵하고 회피하는 방식이 가장 비주장적인 방식이죠. 대인관계에서도 조현병 당사자들은 마치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처럼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피하고 이 방법이니까 매우 대인관계가 가장 부적절한 거고, 그 다음에 조울증 환자들의 대인관계 방식을 이 언어 표현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침묵하고 회피하던 당사자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하는 식으로 막 화내고 등등 이렇게 막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이 방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막이 방식으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 이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자기 주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허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방법이 막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막 밀어붙이고 등등 소리 지르고 이 방법이 얼핏 봐서 주장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걸 주장이라고 자기 주장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주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막 소리 지르고 고집 부리고 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은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한 번은 내가 내 뜻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10번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한데 조울증 환자들의 대인관계 양상이 마치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게 먹혀들 때가 있지만 그건 어쩌다 먹혀드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자기는 대인관계를 잘한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 자기도 주변 사람들을 좋아한다. 착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울증 당사자들은 언제나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일이에요. 뭔가 성취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취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표가 바뀌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싹 바뀌어요. 조울증인 사람들은. 그건 진짜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죠. 진짜 깊은 인간관계는 목표와 관계없이 꾸준히 가는 게 진짜 인간관계인데. 조울증 당사자들의 인간관계는 항상 어떤 목표, 성취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조울증인 당사자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어 버리면 어느 날 연락이 탁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인간관계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 특성인데,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하러 조현병이다, 스키조프레니아다, 이게 과거의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었는데 이 용어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병의 특성을 특징을 잘못 잡아서 잘못 작명된 용어였거든요. 원래 이게 블로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191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110년 정도 전에 장명한 건데, 이 스키조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다라는 뜻이고, 프레니아가 횡격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횡격막 분리증이다. 처음에 스키조프레니아 이렇게 횡격막 분리증이라고 장명한 셈인데,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슴과 배 사이를 에 있는 이 막이 횡격막이거든요. 그왜 횡격막 분리증이라고 했느냐? 자, 뭐 어느 쪽이 이성이고 어느 쪽이 감성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서양 사람 블로일러라는 사람이 내지는 당시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이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쪽에는 이성이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에는 감성이 자리 잡고 있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논다. 요렇게 이게 이 병의 특징이다. 생각과 감정이 따로 논다. 생각은 슬픈 생각을 하면서 감정은 막 기뻐서 막 날뛰고 뭐 내지는 생각은 막 기쁜 생각을 하면서 감정 막 슬퍼서 운다. 장례식장에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뭐 기쁜 자리에 가서 막 펑펑 울고 이런 식으로 생각과 감정이 따로 논다. 이게 이 병의 가장 핵심 특징이다. 이렇게 블로일러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서 블로일러는 4A라고 해서 하여튼 네 가지가 제일 이 병의 핵심 특성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본게이 감정과 이성이 따로 노는 거. 라고 해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작명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거에는 이 병의 핵심 특성도 아니고 중간 특성도 아니고 저 말단에 있는 모든 당사자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몇몇 당사자가 그런 걸 가지고 병의 명칭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작명이다. 그런데 잘못된 작명이면 이 병명을 바꿔야 되는데 왜안 바꾸느냐? 서양 사람들 오랜 관행으로 전문가들이 그냥 오랜 관행이니까 그냥 쓰자. 뭐 바꾸느냐? 이래서 그냥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에서 일본, 우리나라, 뭐 대만 이런 데에서는 아,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신분열증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정신이 분열됐다. 자, 횡경막이 분열됐다면 그나마 좀 오해가 덜할 텐데. 이걸 정신이 분열되었다라고 명칭을 번역을 해놓으니 이게 오해를 너무 많이 불러일으킨다. 마치 다중인격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병명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일 먼저 병명을 바꾼 게 일본이죠. 일본은 병명을 통합실조증이라고 바꿨어요. 이 병은 여러 가지 기능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된다.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기능,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감각의 기능, 욕구의 기능,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된다. 따로 논다. 해서 통합실조증이라고 작명했죠. 이 작명도 배경이 보면 정신분열증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논다. 감각과 욕구가 따로 논다. 등등. 따로 논다. 라고 해서 통합실조증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 명칭을 해놓으니, 다른 일본 학자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 이게 작명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통합실조증하니까 저것도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만에서는 이걸 사각실조증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죠. 사각은 뭐냐? 생각 사자, 감각의 각자. 그러니까 생각과 감각이 실조, 제대로 조율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각과 감각에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망상 같은 거예요. 이거 생각이 잘못된 거고 감각, 환청 이런 것들 있고 하니까 감각. 잘못돼 있다. 이렇게 해서 사각실조증이다 했는데 대만은 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작명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들이 가만히 생각할 땐 통합실조증도 아니고 사각실조증도 아니고 등등이 뭐라고 작명을 해야 되나 해서 이게 하던 참에 이제 그 경희대 국문과 교수를 하셨던 어떤 분이 조현증이다. 내지는 조현병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 조현이라는 말을 들고 나온 거예요. 현을 조율한다. 악기의 현을 조율하듯이 현을 조율한다. 뇌의 어떤 신경전달 이 시스템을 조율한다. 조율하면 된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 이거 약 먹어서 이 뇌의 신경전달 이 망을 신경전달망을 잘 새로 조율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쓰면 되겠다 해서 이제 조현병이라는 명칭을 받아들인 거죠. 채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게 장명은 해놨지만 그리고 말의 그 배경을 악기의 현을 조율하듯이 이렇게 조율하면 된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악기의 선을 적당한 정도로 조율하듯이 우리의 뇌신경망을 잘 조율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특징을 정확하게 짚은 것도 아니고 안 와닿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우리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병의 특성에 대해서 특히나 잘 회복된 당사자들, 과거에 1920년대, 30년대 무렵에 활동하던 해리 스탁 설리반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현대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한때 별칭으로 불렸던 해리 스탁 설리반은 이 조현병의 대인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주장하기를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장애다 라고 주장했죠. 근데 물론 이제 어린 시절에 1세 이전에 이게 잘못 형성된 대인관계 장애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어린 시절 1세 이전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아무튼 그렇게 대인관계 장애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활동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NEC National Empowerment Center라고 하는 미국 Empowerment Center, Empowerment 하면 역량 강화 센터.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당사자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대니엘 피셔 박사죠. 이분이 나이가 꽤 됐어요. 원래 저도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그건 한 80세 가까이 될 거요. 196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분이니까 80세가 넘었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1960년대에 63년, 64년 그 무렵인데 그때에 원래 생화학 박사 학위를 따서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이거든요. NIMH,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라고 해서 NIMH라고 하는 곳에 20대 중반, 초중반에 생화학 박사학위를 따서 NIMH의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연구했던 게 뭐냐면, 도파민, 조현병에 대한 도파민 가설이 그 무렵에 막 나와서 하던 무렵인데, 조현병과 관련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신경전달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죠, 이분이.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가 동거하고 있던 여자하고 헤어지면서 조현병이 발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 입원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한 얼마 동안 입원했어요. 입원했다가 그 다음에 퇴원해서 다시 NIMH에 복직을 해서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한번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 1년 뒤인가 2년 뒤에 또 발병을 해서 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서 그때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이 환자들을 이 정신병원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NIMH라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새로 입학을 한 거예요. 꽤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하버드 의대로 진학을 했나?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꽤 유명한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되고 정신과 전문의가 됐는데,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던 중에 또 이분이 세 번째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병을 했고,
꼭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총세번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당시에 이 정신과의 그 치료 방식, 그 위에 지도 교수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걸 이분이 아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서 퇴원하고 쭉 일하면서 거의 평생을 이제 당사자 활동가, 정신과 의사로서의 당사자 활동가로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됐죠. 그래, 나중에 중간에는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도 꽤 유명한 분이에요, 대니얼 피셔라고 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NEC, National Empowerment Center라고 해서 국립 역량 강화 센터.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고, 이제 다른 앞에서 다른 그 웹사이트에 번역되어 있는 건 이제 국립 권한 부여 센터, 임파워먼트를 역량 강화라고 번역할 거냐, 권한 부여라고 번역할 거냐의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것인데, 이 말이 뭐냐면 당사자들의 힘을 키워주는 센터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힘,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대변하는 힘, 사회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외치는 힘, 이런 당사자들의 치료 과정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힘, 이런 당사자들의 힘을 키워주는 센터다라고 해서 내셔널 임파워먼트 센터라고 이제 작명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평생을 책을 안 쓰고 지내다가 한 노년이 돼서 결국 책을 썼는데, 한 10여 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나왔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나온 책의 제목이 희망의 심장 박동. 희망의 심장박동이라고 해서 읽어보면 책이 뭐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200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절반 정도가 자기의 투병 과정에 대해서 써놨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가 자기의 치료 철학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분은 이 조현병이라는 병의 원인은 정서적 트라우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분 자신이 세 번을 발병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세 번이 전부 다다 동거하던 여자하고 헤어지면서 발병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게 정서적 트라우마 때문에 발병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트라우마가 이 병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이게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분은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심폐소생술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심장마비 같은 게 일어나서 길에서 쓰러졌을 때 갑자기 급할 때 하는 게 심폐소생술이잖아요. 그것처럼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데 심폐소생술이 무지 중요한 것처럼, 이 활성기 환자한테 매우 중요한 게이 심폐소생술을 해준 거다.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 하는, 이거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언어로 하는 게 아니다. 언어적인 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비언어적인 대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를 바라봐주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얼굴 표정, 편안한 음성, 따뜻한 음성, 진정한 배려가 느껴지는 어떤 것,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게 제공이 될 때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는, 조현병의 활성기 상태라고 하는 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마음의 심폐소생술인데, 이건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가들이 훈련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이걸 해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세 번을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는데 세번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기한테 제일 도움이 된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등등 자기한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병원의 가장 말단 직원이 도움이 되었다. 청소부가 도움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 그래서 자기 경험담을 쓰는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한테 와서 끊임없이 했던 노력이 뭐냐면 자기한테 약을 먹이려고 하는 어떻게든 약을 먹이려고 자기를 설득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자기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 청소부가 나이 20대 초반에 이제 이 그때 당시에 해군병원인가에 첫 입원 때 했는데 그 해군병원의 제일 쫄병이죠. 그러니까 쫄병인 청소부가 자기를 지나다니면서 애처로운 눈길로 쳐다보고 지나다니고 하더니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에 자기가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자기 방에 자기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희망이 보였다. 저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그 청소부, 해군 쫄병이죠. 그 제일 말단 직원이죠. 그 청소부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게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그분의 말에서 좀,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해리 스탁 설리반, 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그분도 대학 다닐 때 조현병이 발병해서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년 정도를 조현병 치료를 받고 나중에 다시 복학해서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든지 이 대니얼 피셔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도 자신의 이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이 병은 정서적 트라우마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트라우마 때문에 발병한다. 그게 이 병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리 스탁 설리반도 대인관계에 주목했고, 대니엘 피셔도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트라우마에 주목했고.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우리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읽어보거나 등등 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자신의 병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야기하는 게 대인관계 문제거든요.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병은 대인관계 장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따지자면,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보는 관점과 각도가 다른 거죠.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장 큰 어려움을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다. 대인관계를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대인관계가 잘안 된다. 이게 당사자들의 호소인데, 전문가들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전문가들은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고장애다. 생각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게이 병의 특징이다. 그걸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점이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대인관계 장애가 그래 우리 당사자들한테 심각하다는 건 인정한다 하면서도 이거는 보면은 저 항상 후순위로 밀려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관심사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조현병에 대해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와닿지도 않는 저게 무슨 뜻인가?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와닿지도 않는 저게 무슨 뜻인가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명칭 내지는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명칭 이걸 왜 전문가들이 계속 고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의 관점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와닿지 않는 진단명, 명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은 자꾸 오해를 낳는 거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이 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각인데 하나는 위험하다. 또 하나는 불쌍하다. 이두 가지인데 아무튼 이 병,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안 해줘요. 되게 심각한 병이다, 심한 병이다. 그 다음에 이 병은 너무나 치료하기도 어렵고 뭐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전문가한테 맡겨라. 일반인들은 그냥 손댈 생각하지 마라. 최고의 전문가만이 치료할 수 있다. 어중간한 사람들은 애초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문가들이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최고의 전문가만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만 신뢰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 모조리 다 정신과 의사들한테 몰빵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병은, 조현병은 일반인들도 그렇고 잘 많이 정보 전달을 해주면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줄 수 있거든요. 가족들의 생각과 태도만 바뀌면, 친구들의 생각과 태도만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줄 수 있고 엄청난 도움을 제공해 줄수 있는데, 그런 길들을 모색을 안 하고 있다. 가족을 활용할 생각, 친구들을 활용할 생각, 같은 대학생 다니면 대학생들의 인식 구조를 개선해서 그분들이 동료들이 도움이 되게 할 생각, 이런 생각들을 잘안 하는 것 같다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하라면, 이 와닿지도 않는 스키조프레니아니 조현병이 이런 명칭 버리고, 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대인관계 장애다. 이 병은 심한 대인관계 장애다. 라고 해버리면 아주 간단해요. 본인들도 심한 대인관계 장애입니다 하면 본인들도 당연히 이병왜 인정 안 하겠어요? 오케이, 나 대인관계 힘들어요. 오케이, 인정하고. 그냥 이약 먹으면 대인관계 하는데 도움됩니다. 대인관 사람들 만날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한그 마음 줄여줍니다. 훨씬 더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게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등등 하면은 약 먹는 것도 비교적 쉽게 오케이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놔놓고 그 어려운 조현병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기를 쓰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고도 납득을 못 시켜서 하는 그 방법을 왜 택하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때까지 장황하게 제가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핵심은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병이 난 이유도 대인관계가 뜻대로 안 돼서, 사회생활이 뜻대로 안 돼서인데, 사회생활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인간관계가 뜻대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사회생활은 곧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뜻대로 안 돼서, 특히나 동료관계, 또래들과의 관계가 뜻대로 안 돼서, 그래서 어느 날인가 발병을 한 것이고, 병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제일 관건은 끝끝내 남아있는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 이 인간관계를 잘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친구 하나 없이 고립된 삶을 살기 쉽고, 그래서 외로워서 절절매면서 살고, 뭐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건 소속 집단이다. 좋은 대인관계다. 인데 이 좋은 대인관계가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해 보면 1대1 친구 관계, 1대1 인간관계로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1대1 관계에서는 누구도 이 당사자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처음 시작은 당사자들이 다시 일어설 때 일으켜 세우는 첫 시작점은 가족들이에요. 흔히 보면은, 특히나 어머니, 보통의 경우는 어머니,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도 아닌 이모, 삼촌 등등 이런데, 흔히는 아무튼 가족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건데, 결국 세상살이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처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겁이 나고, 불안하고, 등등 이런데,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시작하고, 한이첫 출발점이 가족, 주로는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회복되는 과정에 처음엔 어머니하고 딱 붙는, 가족들하고 딱 붙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찌됐건 애가 나한테 와서 딱 붙게 해라. 자, 우리가 약이 중요하다 하지만 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족하고 환자 관계예요. 그래서 약하고 하는 편으로는 약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가족 환자 관계로 출발하는 것인데, 죽으라고 약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가족 환자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족이 어찌됐거나 환자한테 잘해줘서 애가 내한테 딱 달라붙게 만드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돼서 약도 약 먹어달라라고 부탁하면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엄마가 부탁하니까 먹어준다 하고 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애가 내한테 와서 딱 달라붙게 만들어야 되는데, 딱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얘를 데리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러 다니는 거예요. 세상 여기저기를 지 혼자는 못 다니니까 내가 애를 데리고 산책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니고, 그 다음에 주말에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 가고, 좋은 찻집으로 찾아가고, 어디로 가고 등등, 그 다음에 공부 배우러 다니는데 데리고 다니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세상 속에 다시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자, 이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일단 내한테 딱 달라붙었는데, 얘가 계속 내한테 딱 달라붙게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나한테 달라붙어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달라붙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가 달라붙을 사람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담자를 만나게 해주던, 그런 학원 강사를 만나게 해주던, 그런 무슨 친구를 만나게 해주던, 그런 모임을 발견하게 해주던, 어딘가는, 그래서 지가 내가 아닌, 눈 뜨면 이제 그전에까지는 내하고만 계속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아닌 딴데 지가 가려고 하는 데가 생기게끔 만드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달라붙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붙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세상 구경을 시키면서, 지가 달라붙을 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앞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공간일 수도 있고, 애완동물일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어떤 활동일 수도 있고, 지가 뭐든지 관심 있는 게 생기면 거기에 달라붙고, 거기에 달라붙었는데, 그 어떤 공간이 마음에 들어 공간에 달라붙었는데, 그 공간에 늘또 찾아오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과 친해지기도 하고, 애완동물한테 달라붙었는데, 애완동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활동,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에 꽂혔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되고,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단계로서 장소, 어떤 공간이든, 애완동물이든, 어떤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운동이면 운동, 어떤 활동이면 활동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대인관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붙어져야 되는데, 자, 이 사람한테 흔히 붙어지는 게 일단 상담자. 상담자들은 지 말을 잘 들어주고 지를 잘 배려해 주니까 흔히 상담자한테 달라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한테 달라붙은 놈을 내 힘으로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도 친구한테 달라붙으면 친구 혼자, 이 친구가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얘한테 잘해주고 하다 보면은 얘 친구한테 딱 달라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대1 인간관계에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은 시간을 내주기를 요구하고,
너무 부모도 못 해주는 것까지 자기한테 해주기를 기대하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애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 연민 애정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잘해주겠다고 생각해서 와서 잘해주던 친구들도 어느 날이면 학을 떼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저히 내 감당이 안 된다 하고 도망을 가게 되고 또는 이렇게 좋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도 흔히 보면 얘들은 작은 어떤 문제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어느 날 친구 관계를 자기가 끊어버리고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자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담자한테도 달라붙으면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상담자, 내담자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상담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되도록 하려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오거든요. 이제는 상담료도 안 받고 공짜로 상담을 하기를 원하고 상담료 안 내고 공짜로 상담을 받기를 원하고 상담 예약 안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같이 밥 먹자면 같이 밥 먹어주기를 원하고 등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상담자, 내담자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친구 관계로. 이게 이제, 이렇죠. 우리가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하고 상담자, 내담자 관계는 달라요. 그러니까 상담자, 내담자 관계에선 상담자, 내담자라고 하는 틀이 깨져버리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돼버리면 그다음에는 그거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상담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가는 거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가면 상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하고 이건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다들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똑같은 내담자라도 상담의 대상이라도 나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한 고객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 나아가서는 단지 상담자, 내담자 관계인 거는 일적인 관계인 거는 이건 너무 서운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하는데 저도 과거에는 뭐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어보기도 하고 서로 우리 환자들 집에도 놀러도 가고 우리 집에 데려도 오고 같이 재우기도 하고 나도 그집 가서 자고 여행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마시고 뭐 등등 별의별 경험이 다 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상담실을 차려서 옛날에 그때는 제가 유료 상담 센터를 안 차리고 그냥 대학 교수로 하면서 하던 시절 또 교수를 그만두고 상담센터를 차리기 전에 한 5년 정도 세월 동안 그냥 특별히 이렇게 일이 없던 시기에는 그렇게 할수 있었지만 유료 상담센터를 만들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와 유료 상담센터와 두 가지를 이렇게 양립하기가 병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서로 충돌되는 면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상담자, 내담자, 이 상담 관계라고 하는 거를 틀을 안 깨뜨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담 관계의 틀을 안 깨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거리를 어느 정도 두려고 한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 같은데 이런 데왜안 들어오느냐. 가족분들이 이런저런 단톡방에서 저를 초대를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 이제 거의 초대도 안 하지만 제가 안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왜안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엮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려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김재은 선생, 김민혁 선생 또 이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 선을 잘 김재은 선생은 조금 더 선을 거리를 두고 이제 활동하는 편이고 김민혁 선생은 뭐 지금 요번에 대구시 대한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대구시 지부장, 대구회장이 됐죠. 그래서 3년 임기를 조만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럴 정도로 본인은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자기 여동생이 조현병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여동생을 돌보는 입장이니까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김민혁 선생은 이제 훨씬 더 이런 가족분들이라든지 당사자분들하고 좀더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하여튼 그게 상담자 입장에서는 선을, 상담자로서의 선을 유지하는 게참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상담자로 잘 기능하려고 하면 그 선을 잘 유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자, 1대1 친구 관계, 1대1 인간 관계로만 하게 되면은 흔히 얘들이 보면은 정말 외롭게 지내고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가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거기에 좋아서 이 사람한테 착 달라붙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부터 자칫하면은 본인의 기대와 요구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못 해주는 거를 이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실망하고 속상했으니까 엄마도 못 해주는 거, 자기 가족도 못 해주면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세상 사람들 누구도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았던 거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들어오니까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거의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을 바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대1 인간관계로는 안 된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저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제가 신도 아니고,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한 사람으로 안 되고, 이왕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해서 집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한테서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재은심리상담센터도 우리가 지금 셋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있고, 김재은 선생이 있고, 김민혁 선생이 있고, 제가 원장이고, 김재은 선생 부원장, 김민혁 선생 부원장. 셋이니까 이게 갖는 이점이 많아요. 저하고 상담받던 친구가 저한테 좀 실망하면, 김재은 선생이나 김민혁 선생한테 넘어갔다. 또 김재은 선생한테 넘어갔다. 김재은 선생한테 실망스러우면 김민혁 선생한테 넘어갔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삐끼면 또 김재은 선생한테 갔다가 또 삐끼면 또 저한테 왔다가 아니면 김재은 선생한테 계속 상담받고 있다가 지가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이거는 배 교수하고 상담했으면 좋겠다면 저한테 상담 신청하고 어떤 때는 김민혁 선생한테 상담. 이게 세 사람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셋이도 서로 간에 때때로 나누어서 감당을 하니까 수월하고. 서로 의논해서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역할 분담을 하니까 수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상담센터도 더 바람직하기로는 셋만이 아니라 인원이 더 많아서 정말 넷, 다섯, 정말 좋기로는 한 10명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으면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우리 하기도 좋고 본인들도 사람을 선택하기도 좋고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담센터가 그런 규모가 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상담센터 만들어서 이 센터에서 3명 먹고 산다. 이 3명 먹고 사는 상담센터 쉽지 않아요. 대다수 상담센터가 한 명이 먹고 사는 거고. 정말 2명 먹고 사는 상담센터도 힘든데 3명 먹고 사는 상담센터 이거 만들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상담센터는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기업체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기업체 형태로 하는 허그맘이라든지 이런 상담센터가 있죠. 돈으로 해가지고 자본력으로 홍보 막 계속 빵빵 때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 그냥 커다랗게 얻어 놔놓고 방방이 칸쫙 쪼개서 상담자 막 수십 명, 그냥 시간제 상담자들 고용해가지고 그냥 매치시켜주는 거죠. 매치시켜서 막 상담하게 하고, 이런 기업형으로 하는 데가 있지만, 아무튼 상담센터가, 여러 사람의 인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바람직하기는 이렇게 인력이 여러 사람이고 많으면 좋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1대1 인간관계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믿을 놈한 놈도 없다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밖에 나갔더니 누구 한 명이 내한테 잘해주더라면 그만 내가, 그래, 저만 나는 만나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생기면 그다음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속 집단을 결국은 한명한명한명 1대1 친구 관계가 아닌 소속 집단을 찾아내야지 돼요. 취미 모임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같이 뭐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내든지
뭐, 아무튼, 그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이 돼야 되지, 1대1 인간관계만 추구해서는 정착이 안 된다.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가족들도 이 점을 명심하고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서 애한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가족분들도 많이 애를 쓰는데 이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소속 집단이에요. 공동체, 소속 집단, 가능하면 인원이 많은 곳, 아주 많은 데는 붙어지지가 않고. 교회 같은 데에도 뭐큰 교회가 강점이 있을 때도 있고 작은 교회가 강점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찌됐건 교회면 교회. 어디든지 간에, 정신건강센터면 정신건강센터, 사회복지시면 사회복지시설, 직장이면 직장, 취미동아리면 취미동아리, 헬스클럽이면 헬스클럽, 뭐, 태권도장, 뭐, 어디가 될지 몰라요. 어디든지 간에 하는데, 어딘가 붙어지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붙어지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소속 집단. 한 사람 붙어지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소속 집단에다가 반드시 소속 집단을 만들어줘야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식물이 뿌리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식물도 지가 갖다 뿌리 내릴 자리가 있어야 그때부터 뿌리 내리고 거기서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 내릴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뿌리 내릴 자리가 한명 가지고는 안 된다. 한명 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요. 이 사람이 한명 가지고 이 사람이 버거워서 받쳐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원이 최소한 5명, 6명은 있는 곳, 더 바람직하기로는 10명, 20명 있는 곳. 더 바람직할 건더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이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당사자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뭐가 치료냐? 이게 치료라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안 돼서 사회생활이 안 돼서 달리 말하면 대인관계가 안 돼서 결국은 이 병이 발병을 했고 발병을 해서 병을 치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 가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할 거냐, 아니면 대인관계를 그나마 해낼 거냐,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소속 집단이 생기면, 이 소속 집단이자, 한쪽으로는 일하는 데에서 이 소속 집단, 또 한쪽에서는 서로 정을 주고받는 데에서 이 소속 집단, 이두 가지 소속 집단이 생겨야지 되죠.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하나여서 이두 가지가 다될 수도 있어요. 정말 복이 많으면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이 일도 하고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월급이 나오던 경제적 수익이 나오고 그러면 대번에 두 가지 득이죠.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데 여기에 경제적인 수입이 나오면 더 좋고 여기에 사람들이 좋아서 정까지 주고받고 살수 있다. 더 좋죠. 이런 데가 있으면 좋죠. 좋은데, 아무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곳이 필요하고, 정을 주고받는 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 경제적 수입 얻는 건 정이 안 되면 나중에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1대1 친구 관계, 1대1 인간 관계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소속 집단이 있어야 한다. 또 직업 또는 학업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도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규칙적인 외부 활동이 있어야 된다. 당사자들이 이거 명심해야지 돼요. 당사자들 중에는 세상하고 담 쌓고 집 안에서만 살려고 마음먹고 틀어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러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게 뭐몇 달이든, 또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근데 평생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또 설사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더라도 뭔가 매일처럼 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어떤 활동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 동료 지원자. 목표로 하는 활동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사례 관리사 또는 동료 지원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죠.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례 관리사, 영어로 케이스 매니저, 또 사례 관리라고 하면 영어로 케이스 매니지먼트인데 이런 개념이 매우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사례 관리사
지원을 안 해주죠. 배치를 안 해주죠. 뭐, 말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례 관리 한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례 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에서 사례 관리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뭐한 200명 이상이고, 그건 사례 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전화 한통 하면 그거 가지고 사례 관리했다라고 실적을 잡는데, 그런 건 사례 관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사례 관리가 아니고, 진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건 사례 관리사 한 명이 맥시멈 하여튼 10명에서 한 15명 수준, 20명 넘어서면 사례 관리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바람직하기로는 한 10명 이내 한 명, 그런 정도의 인원을 봐야지 되고요. 뭐더 바람직하기로는 한 명이 뭐 환자 한 명만 본다, 2명 본다, 3명 본다. 더 바람직하죠. 우리 잡코치처럼, 잡코치는 한 명이 취직하면 그 옆에 따라붙어서 6개월은 그 사람 직장에 같이 출퇴근하면서 그 사람 하는 일을 같이 한다. 이 잡코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직장에 완전히 안착할 수 있게끔 업무적으로도 인간관계 면에서도 안착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잡코치인데, 그런 것도 이제 사례관리의 일종이죠. 그래서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게 상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상담은 말로 하는 게 상담이에요. 심리 상담은 말로만 의논해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혼자 해야 돼요. 내지는 가족하고 같이 하든지. 아무튼 심리 상담사가 활동을 같이 해주지는 않아요. 심리 상담사는 1시간 만나서 말로만 의논해주는 거예요. 심리 상담도 물론 더 바람직하기로는 상담실로 와라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가정 방문을 가서 심리 상담해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이 인건비 문제잖아요. 방문하는 시간이며 뭐며 되니까. 그런데 심리 상담하고 사례 관리의 차이는, 사례 관리는 같이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인가를 같이 한다. 자, 동사무소에 가서 뭔 서류 떼야 된다. 혼자 서류 떼는 게 버벅거려서 힘들어한다.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같이 서류를 떼주는 거예요. 이게 사례 관리사예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산다. 못 가는 애들 백화점에 같이 데리고 같이 물건 산다. 수영하러 간다. 같이 수영장과 같이 수영하는 거. 학원에 가서 뭐 배운다. 컴퓨터 배우는데 옆에 같이 따라가서 같이 컴퓨터 배우는 시간에 같이 배우는 시간에 함께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사례 관리예요. 집에 밥을 할줄 모른다. 집에 들어와서 밥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집에 들어와서 밥해주고 같이 밥하는 거 가르쳐 주고, 이런 거 사례 관리예요. 이거 다 사례 관리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사례 관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다.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걸로 정부에서 이런 일 하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월급 주는, 정부에서 돈 월급 지원해주는 제도, 그런 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사례관리가 거의 전무라고 봅니다. 거의 전무. 없어요. 이런 거를. 그래,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일을 어머님들이 하고 아버님들이 하는 거죠. 가족이 꼬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무조건하고 당사자가 가족한테 딱 달라붙게 만들어라. 가족이 그때부터 딱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를 다 데리고 다니는, 이거를, 이게 사실은 사례관리사가 해줘야 될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하는 거라고요. 자, 만약에 사례관리사가 있으면, 부모한테 딱 달라붙으면 부모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사례관리사한테 얘를 붙여주려고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럼 사례관리사한테 딱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사례관리사가 온 세상을 다 데리고 다니거든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거,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뭐 하는 거다 가르쳐 주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는 거, 뭐 하는 거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가 지금 사례관리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회복된 동료가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는 건데, 이 동료 지원가들이 심리 상담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역할도 하는데, 사실은 이 동료 지원가들이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역할이 이 사례관리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례관리사라는 직종이 당연히 생겨나야 되고, 정부도 이런 데에 예산 배정을 해야지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또 그다음에 가정적으로도 좀 형편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례관리사를 고용할 생각도 해야 되고. 자, 사례관리사 고용하면은 상담사 고용하는, 상담 붙이는 것보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한달 사례관리사한테 맡긴다 라고 하면 도대체 돈을 얼마 줘야 되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사례관리사 한 명이 정말 사람 당사자 관리를 잘 해주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때한 명이 잘 해봐야 한
한 3명, 4명, 5명, 1명이 한 5명 정도 맡으면 잭이에요. 더못 맡아요. 진짜로 관리를 잘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얼른 생각해서 한 달에 한 200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활동 경비 빼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통의 서민 가정에서 못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잘 사는 집안에서는 이게 감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사례관리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도 아, 사례관리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돈이 있는 집에서는 그쪽으로 돈을 지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직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쪽에 노하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단가가 이후로 낮아지기도 하고 노하우가 개발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례관리사로서의 역할을 매우 잘할 수 있는 후보군이 동료 지원가예요. 그리고 가족 지원가고. 다들 본인들이 그런 가족 지원가나 동료 지원가들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상담하는 데에서 또 심리 상담사들하고 비교해서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입으로만 하는 상담보다도 전문가, 책으로 배운 전문가들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상대적 강점이 몸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이거에 상대적 강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책으로 배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전문가가 급이 올라가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거기다 경력, 급이 올라가면 급이 올라갈수록 단가가 세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몸으로 움직여주려면, 한나절만 같이 몸으로 움직여주려면 도대체 돈을 얼마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보고 배정규 집으로 방문 상담 와줬으면 좋겠다고, 방문 상담 한 번만 와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방문 상담을 가면 돈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상담하는데 한 시간에 3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제가 한나절을 빼서 방문하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될 판인데, 그 돈을 낼수 있는 집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방문 상담을 못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사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분야는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고의 전문가가 잘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로 돼 있어야 돼요. 박사급 전문가가 있으면 그 밑에 석사급이 여러 수두룩하게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학부급이 수두룩하게 있어야 되고, 고졸자가 수두룩하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때이 분야는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책으로만 배운 전문가만 있어서 안 되고, 이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 직접 경험한 가족들이 이 분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력 구조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냐?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다할때 구조, 우리나라는 지금 100에 한 명, 1000에 한 명도 안 돼요. 인력 구조가.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위주고, 이게 지식을 위주로 하는, 학벌이라는 이걸로 가지고 하는 사람이, 책으로 배운 사람하고 경험, 책으로 배운 전문가와 경험 전문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전문가, 직접 겪어본 전문가 이야기인데, 당사자나 가족 지원,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이야기인데, 자, 최소한으로 따져서 10대 1, 10대 2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바람직하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한, 오히려 역전돼서 반반도 부족해요. 반반도 부족하고, 오히려 역전돼서 한 2대 8 정도 돼야 된다 봐야 되나. 책으로 배운 전문가 한 2명에, 직접 경험 전문가 한 8명 정도가 붙어서, 같이 일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병을 무슨 뭐 약으로만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이게 단순히 병의 문제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이 병은 병의 문제인 동시에 삶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최고의 전문가가 들어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의 전문가가 있으면 뭐 아니요. 손발이 없는데. 손발이 없으면 도와줄 길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말로 떠드는 이게, 말로만 떠들어가지고는 집에서 실행이 안 되는데, 제가 저한테 만약에 인력을 한 100명만 붙여줬다. 제 밑에 정부가, 와, 배정규 저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저거 맞네. 저 하나, 법인 하나 만들어서 저일좀 맡겨줘야 되겠네. 그 배정규 밑에 저 박사학위 소지자 한 100명, 한 5명 배치해주고, 석사학위 소지자 한 20명 배치해주고, 또 그러고 거기에
가족 지원과 동료 지원과 두둑하게 배치해주고 100명 이상으로 팀을 한번 짜줘서 한번 뭔가 해보게 해야 되겠네. 하면은 제가 지금 이 말로 떠드는 거하고 일하는 게 달라지겠죠. 인력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 제가 무슨 재주로 제가 사람을 한명 데리다 놔놓고 이 사람 도와달라 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말로 떠드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없는데 제가 무슨 그런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궁극적으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있어야 여기에서 행복도 나오고 여기에서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혼자 힘으로 해내면 좋지만 당사자 혼자 힘이든 또는 가족의 힘이 어우러지든 해서 소속 집단에 안착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면 좋지만 안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될때 필요한 게 사례 관리가 필요하고 동료 지원이 필요하고 동료 지원가가 필요하고 가족 지원가가 필요하고 등등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야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사는 이게 궁극적으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죠. 이거 하자고 일정한 시간에 자라. 자, 여기 제가 자,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해서 결심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결심하기와 가족의 지원, 수면 습관과 일정한 시간에 자야 된다, 식생활 습관 갖춰야 된다, 산책 및 운동해야 된다, 호흡 명상해야 된다, 자기 관찰 기록해야 되고, 자기 노출과 글쓰기 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자는 거냐. 사람들 있는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자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예요. 결심하기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원만하게 어울려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출발이 결심하기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건데,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된다. 요게 삶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삶의 기반이에요. 이 기반이 갖춰져야 그 다음에 내가 뭐 목표를 추구하든 말든 하는 거지. 이 기반이 안 갖춰지면, 그러니까 단지 경제적인 기반, 먹고 사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반이 갖춰져야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반을 갖춰야 된다. 그게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 중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도 이제 생활 장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막 강조하는 게잠푹 자라는 거 강조하시는 것 같고, 운동 열심히 해라. 산책해라.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종교 생활해라. 또 공동체 소속되는 게 중요하다. 등등 이제 강조를 해 주시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인데. 자. 어찌됐건 저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전에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두 가지 자신이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터득해서 했는데 이게 내병 낫는데 제일 도움되었다 하는 거 하나는 산책과 운동 요게였고 또 하나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여튼 종교생활 이두 가지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으로 제가 정리한 게이 다섯 가지 항목이에요. 결심하기와 가족의 지원, 수면 습관과 식생활 습관, 산책 및 운동, 그리고 호흡과 명상, 그 다음에 자기 관찰 및 기록, 자기 노출과 글쓰기, 소속 집단과 유발동, 사례 관리와 동료 지원. 이렇게. 요거는 제가 지금 이 다섯 가지로, 그러니까 1번 결심하기 플러스 가족의 지원, 2번 수면 습관 플러스 식생활 습관, 3번 산책 및 운동 플러스 호흡과 명상 4번 자기 관찰 및 기록 플러스 자기 노출 및 글쓰기 5번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플러스 사례 관리 및 동료 지원 해서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뭐 다섯 가지라고 해도 되고 또는 풀어서 10가지라고 해도 되고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두 개씩을 쫙 찧어 묶은 게요두 개씩이 서로 비슷비슷한 속성과 서로 간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쫙 찧어서 제가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 중에
크게 봐서 병 관리와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중에 이제 특히나 이 삶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그다음에 이제 삶의 목표,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요. 이 확고한 삶의 목표를 논하려고 하면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 지점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만 결국은 지금이 1시 20분인데 강의만 쭉 했네요.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이 오늘은 없네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질의응답 안 받고 이대로 이제 끝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우리 김재은 선생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내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 그 질의응답 시간, 내지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의응답 없이 이렇게 마쳐서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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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